지역 일간지에 올라오는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신문 톱파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지난 1학기에 시범 운영됐는데요. 충남 도내에서는 먼저 11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시행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해 전문 강사를 지원했고, 도내 15개 대학과 협약을 통해 대학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했는데요. 충남교육청이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부모 2,04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97.5%는 앞으로도 늘봄학교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해 운영하는데요. 충남형 늘봄학교 전담체제 수립과 함께 올해부터 늘봄 실무사 240명 배치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2026년 시행 예정인데요. 그 첫 걸음으로 5살까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세종시에선 유치원 한 곳과 어린이집 네 곳이 시범 학교로 선정됐는데요.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총 9곳의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등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시범 학교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데요. 시교육청은 시범 사업을 통해 맞춤형 현장 자문단 구성과 운영, 유보 이음 교육 운영,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직무 연수 등 영유아의 교육,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오는 30일 개막해 두 달 동안 펼쳐지는데요. 가을철 최고의 별미로 소문난 대하가 제철을 맞아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맨손으로 직접 대하를 잡아보는 짜릿한 대하잡기 체험부터 흥겨운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관광객 노래 자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대하 판매 가격도 통일했다고 합니다. 2kg 기준 포장 판매는 3만 5천 원, 식당 가격은 5만 원의 대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사진 뉴스 보시죠. 독립기념관이 다음 달까지 총 27회에 걸쳐 천안과 아산의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517명을 대상으로 우리는 무궁화가 좋아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세종시가 국내부 예산 서류철과 선해청 응봉을 각각 시 유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로 지정했습니다. 아산고 하키선수단이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에서 남자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